마지막 단원이었어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소설이라고도 하죠. 그죠? 중학교 가면 소설이라고 그래요. 이야기. 소설의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물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을 뭐예요?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자, 사건은 주어진 시간 장소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배경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총체적인 상황. 뭐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그런 거예요. 이야기의 짜임. 이야기는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여러 사건이 시작되고 긴장감이 점점 심화되다가 해결되는 짜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의 짜임이라고 그래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뭐 위기가 있는 것들도 많죠, 요 사이에. 그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사건이 시작되는 게 전개예요. 절정은 긴장감이 제일 높아. 그리고 결말은 해결되는 거예요. 알았죠? 사건이 해결되는 거. 이번에는 전기문 볼게요.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전기문이라고 해요. 전기문도 이야기처럼 여러 사건이 있어요.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죠? 안 그런 것도 있고. 전기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면 인물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인물의 삶을 정리할 수 있대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까닭은 요약하면 뭐가 좋아?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잘 감상할 수가 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그죠? 재미있어요. 이야기의 짜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요약하는 까닭. 그죠? 이야기의 짜임을 이해하면 각 부분에서 사건을 정리하기가 쉬워요. 짜임, 아까 이런 거를 알면은 각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고? 사건을 정리하기가 쉬워요. 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뭐 그거는 뭐 요약하는 방법. 이야기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뭔지 보고요.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건 생략하면 돼요. 그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찾아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요. 여러 개의 사건이 비슷하게 날 때는 비슷한 사건은 하나로 묶으면 돼. 그지? 하나로 묶어. 이번에는 11단원이에요. 시와 이야기를 다른 이의 관점에서 바꿔 쓰는 방법. 자, 바꿔 쓰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하는 이를 선택할 거야. 말하는 이. 말하는 이의 입장이 돼서 인물과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이가 보는 것처럼 하니까 관점이 틀려지죠. 말하는 이의 관점에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할 거예요. 다른 이의 관점에서 시를 바꾸어 쓰기 위한 계획 세울 거예요.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이로 할까 선택한 다음에 관점을 찾고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한 다음에 제목을 정하면 돼요. 다른 이의 관점에서 시를 바꿔 써보기.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말하는 이를 선택할 거예요.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과 말하는 이의 입장, 그죠?를 상상하면서 글을 쓸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써야 돼. 이상한 거 쓰면 안 돼. 다른 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바꿔 써보기. 말하는 이를 바꾸어 다시 쓰기 계획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다시 쓰기 계획표에 이야,
N은 이야기의 제목, 말하는 사람, 주요 인물, 사건, 주요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쓸 거예요. 알았죠? 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쓰면 돼요. 이거는 국어는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되게 짧게 했죠? 과학 마저 할게요.